와, 너무 예쁘다, 차. 사실 실물 처음 봐요. 분해 보였던 애가 조금 약간 잘생긴 느낌, 살 뺀 느낌? 특히나 저는 이 키드니 그릴 무광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에어폭을도 크리스탈로 들어가고. 네. 새 차를 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오늘 제가 BMW 나와 있어요. 삼천리 모터스요. 군포까지 왔습니다. 왜냐? 차를 리뷰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특별합니다. 이상훈 TV 역대 최고가지 않을까? BMW X5 무려 1억 3천짜리 차를 여러분들께 리뷰 앤 시승 앤 출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네, 따라오시죠. 이상훈과 남편들이라고 훈남들 그 엘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BMW를 팔았어요. 반응이 좋았대요. 나도 한 3, 4일을 시승 해봤는데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. 차에 대한 뽐뿌가 안 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할인 많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네시스 GV80을 탔잖아요. 개인차란 말이에요. 근데 제가 뮤지엄 오픈하면서 이제 대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? 법인 차를 또 뽑아야지. 내 차는 팔고 법인 리스로 제가 뭐 계약을 했습니다. GV80이 가장 좋았던 점이 뭐 주행 성능, 디자인 이런 것도 아니에요. 진짜 짐이 많이 들어가. SUV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한 끝에 아빠들의 뭐 드림카라고 했었던 그 X5 출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. 오, 대표님, 아, 안녕하세요. 어머, 어머. 유명하신 분 오셨다 그래가지고. 어머, 어머, 아이고. 삼천리 모터스. 6개월은 좀 길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물론 리스 차량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흥분이 좀 되고요. 이번에 X5도 약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어가지고 완전 전기차는 아니지만 좀 전기에 좀 도움을 받는 주행 보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. 뭐 요 안에 시끌시끌한데 지금 뭐 준비한 것 같은데. 어머어머어머. 와, 너무 예쁘다, 차. 사실 실물 처음 봐요. 이거 출고까지 도와주셨던 우리 팀장님이세요.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삼천리 모터스 안양전 시장의 팀장을 맡고 있는 남궁정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남궁민도 아니고 남궁정. 아, 예, 그렇죠. 아, 또 미남이시고. 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괜찮은 차예요? 아, 당연하죠. 뭐 일단 아빠들의 로망카로 가장 생각을 해주실 때 X5를 생각을 해주시니까. 내가 없는데 나는 왜. 저 리본 좀 약간 민망한데 요거 한번 좀 떼봐도 될까요? 아, 예. 요게 보통 그러잖아. 뭐 와이프한테 네. 선물할 때나 뭐 요럴 때는 요 차를 하는데 이거 내가 법인차인데 내가. 네. 어, 감사합니다. 아, 네. 다시 재활용이에요? 가져가는 거예요? 네. 어, 이거는 저희가 계속 쓰는 겁니다. 드리진 않고요. 기스 아닌가요, 여기? 이거는 유리막. 잠깐 묻은 것 같아. 제가 닦아드릴게요. 예민한 편이에요. 네, 아시죠? 피규어뿐만 네. 아니라 이런 모든 이런 스테인리스 들어간 네. 거는 이런 기스 이런 거. 아, 그렇죠. 이거는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. 제가 추가하실 때. 예, 이따가. 흰 차여서 원래 그렇게 저는 클지 몰랐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크네요. 되게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X7과 전폭은 똑같습니다. 2m가 넘는군요. 높이는 1755인가? 네, 저희가 에어 서스펜션이라서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러네요. 네. 에어 서스가 없었던 게 GV80의 나름의 아쉬운 점이었는데 네. 그게 여기서는 조금 적이 될 것 같고 휠이 21인치 휠이거든요, 여러분. 다이아몬드 커팅 휠로 적용. 아, 너무 예쁘고 블루 캘리퍼 이런 거 M 스포츠 패키지에 이렇게 M 로고도 너무 예쁘고. 네. 아, 나 이거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왔는지 몰랐네요. 네. 너무 지금 영상으로만 보니까. 그렇죠. 네. 와, 너무 예쁘다. 네. 원래는 여기가 그냥 매끈한 느낌이고 그렇죠. 이어져 있었다면 네. 지금 얘를 뚝뚝 떼었어요. X 시리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X자의 알파벳을 좀 형상화한 것처럼 디자인을 연출한 거예요. 뭐 그렇다 칩시다. 네, 네.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. 그래요. 약간 엑스파이터 네, 그 그렇죠. 이런 교차되는 네. 느낌을 좀 준 것 같긴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어, 사공아이라고 이렇게 써놨고 네. 트렁크 열리는 것도 좋은데. 전동식이고요. 네, 위에는 좀 와, 뭐예요? 제가 이제 서비스로 챙겨드립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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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많이 넣어줬어요? 기존 출고 고객님들이 보시고 또 항의. 저는 지금 유튜브까지 찍잖아. 자본주의 노예 같고 그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크램쉘 도어라고 그렇죠. 네. 저희 X5랑 X7에서만 적용되는 뮤지엄 이제 출퇴근용이자 네. 제 이제 사업용인데 제가 진짜 박스를 많이 실은 편이에요. 이게 꼭 필요해요. 이 차 이 트렁크 열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좀 넓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SUV를 원했던 건데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많이들 좋아하시는 차박도 다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, 저 차에서는 못 자요. 아. 저도 안 잡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차라리 여인숙까지. 여인숙 지금도 있나요? 뜨끈뜨끈하게. 어?
안 가봤는데. 여보 아니야. 뭐 어디 간 적 없어. 7인승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. 옵션이. 맞습니다. 7인승을 선택해 주시는 분들 90% 이상이 네. 2열시대 리클라이닝 때 선택을 그러니까요. 아 좋네. 아 좋네 좋네. 이게 원래 등받이 각도가 그 정도 되죠. 원래. 그러니까 요 정도라면 뒤를 조금 눕힐 때 네. 그래 이 정도까지 네. 해야 좀 편하게 갈 수 있다. 오 좋은데요. 그리고 이제 문이 무겁다 보니까 살짝만 닫아주셔도 소프트 클로징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네. 끊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닫혀요. 손이 껴있거나 그랬을 때 경고식으로 한번 터치를 해주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손 한번 빌려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새끼손가락 한번 빌려주세요. 네, 앞에도 한번 볼게요. 네. 헤드라이트가 좀 얇아졌어요. 둔해 보였던 애가 조금 약간 잘생겨진 느낌, 살 뺀 느낌? 특히나 저는 이 키드니 그릴 무광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매트한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맞아요. 너무 유광되면 또 옛날 차처럼 보여지기 그렇죠. 때문에. 네. 그릴을 보시면 지금 막혀 있어요. 네, 오 그러네요. 네. 지금 저희 BMW가 좀 추구하는 방식인데 평상시에 막혀 있다가 엔진의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만 알아서 열려줍니다. 사이버 포뮬러 따질 때 그 이펙트 팬 열리고 닫히고 그렇죠. 하듯이. 예, 예 지금 오타쿠 보듯이 보지 마, 나. 그러면은 요거 본네트도 한번 열어봐 주실 수 있어요? 예, 제가 열어드릴게요. 이야 모르겠습니다. 뭐 하나도 모르겠지만 네 BMW가 또 본넷을 열면 특 장점이 좀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요. 어 뭐예요? 이게 이제 스트럿바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스트럿바 원래 네. 두 개, 네 세 개 들어가는데 네. 얘 네 개 들어갔어요. 네 맞아요. 흡음재까지 항상 본넷에 들어간다. 와일드 하이브리드 차가 뭐 어떤 걸로 보이지만 저렇게 보라색 선. 네 여기가 냉각수고요. 여기가 워셔에. 워셔에. 블랙박스도 그냥 요 순정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저희 정품 블랙박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네. 제가 일단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내부 한번 볼까요? 이거 비닐 뭐 뜯을까요? 뜯어주세요. 예, 제가 일단 벗겨드릴게요. 네네. 이야, 뭐 누가 보면은 뭐 이상훈 돈 엄청 버는 줄 알겠네, 정말. 제가 그럼 여기 탈까요? 자, 일단 제일 중요하신 시동 키는 방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네. 시동을 키는 건 이쪽. 네. 자, 방금 엔진의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지셨죠? 오, 진짜? 그 이유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문 다 열어놨는데도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한데요. 네. 내부에서는 눈에 띄게 바뀐 게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. BMW 신형 모델들은 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 계정 연동이 되면 이 핸드폰으로 다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원격 시동부터 보안 설정, 라이트 킬 수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동일한 차량으로 대차 또는 렌트를 받으셨을 때 그대로 시트 포지션부터 에어컨 세팅 이런 것들이 그대로 불러드리기가 되는 거예요. 키가 지금 두 개가 제공되는데 네. 키를 이렇게 삽입을 시켜놓으면 네. 핸드폰만 들고 다니셔도 돼요. 어머! 세상 좋아졌다. 이게 뭔 일이냐. X5는 냉온 기능이 들어가요, 커플도가. 네. 그래서 이 냉온 커플도도 각각 들어간다.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 옵션 중에 반자율 주행 기능 있잖아요. 오, 나 너무 필요해요. 반자율 주행 기능. 나중에 그 주행하실 때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실내 조명도 저희도 바꿀 수가 있어요, 색상을.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가보시면 색상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. 그러네요. 스피커가 보시다시피 되게 좋은 게 들어가요. 하만카돈. 하만카돈. 한 600W 정도 되는 네, 네. 이 차가 네. 굉장히 예쁜 게 이 선루프가 또 좋더라고요. 개방감이 좋죠. 네, 개방감이 좋더라고요, 여러분. 맞습니다. 야 어디까지 가냐? 어디까지 가냐? 한 번 더 누르면 와 요거까지 예. 와. 주행하실 때 그럼 큰일 나십니다. 여기가 그죠? 뭐 어디 콜라보 한 거죠? 네 맞습니다. 저희가 이제 스와로브스키라는 그 주얼리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기어 토글도 크리스탈로 들어가고 네. 이게 이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크리스탈로 들어가죠. 그러니까요. 뭐 반짝반짝 네. 합니다. 네 맞습니다. 이거 뭐 다들 조금 뭐 말이 많던데 나는 괜찮은데? 뭐 예. 약간 적꼭지 에디션이라고 뭐 그러긴 하는데 괜찮은데요? 그러면은 저는 좀 차를 이제 주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예 이제 드라이빙도 좀 해보셔야죠. 네. 자 그럼 한번 출고해 보겠습니다. 나가 볼게요. 네. 어때요? 멀미나요? 막 승차감 어때요? 제가 BMW 처음 타보는데 네. 확실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좋죠. 와 그러니 이제는 확실히 뭔가 중후하게 타도 될 만한 차다. SUV인데도 불구하고 더 승차감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도 지금 계속 느끼는데 불편함 없었죠? 네. 지금 자율주행 모드 켰거든요. 물론 계속 핸들을 안 잡고 가시면 안 되지만 차선을 굉장히 잘 읽어요. 잘 읽고 이렇게 지금 차가 들어오면 요 들어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속도를 좀 줄여주죠. 지금 손 안 대도 이 정도의 커브 길인데 잘 읽고 있죠. 자기가 네, 또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고. 근데 이걸 자율주행을 좀 해보면
급정거하는 부분이랑 급출발할 때 한 번씩 사람 불편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있거든요. 이런 게 기술력인 것 같아요.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필 꽂혀가지고 자동차 리뷰하는 거 아니야 계속. 예전에 아우디 R8 빌려서 리뷰를 했었잖아요. 차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기는 하는데 아직도 차보다는 피규어와 레고다. 사실 이렇게 좀 고가의 차들 사면 네. AS 같은 거 받기 좀 힘들고 뭐 또 독삼사는 뭐 AS 하려면은 시간이 뭐 몇 주 잡아야 된더라 그런 게 있잖아요. 고장이 났어. 예, 예. AS 맡겨야 돼. 뭐 어떻게요? 아, 예,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처리해드릴 수 있는데 특히나 삼천리모터스는 그 서비스센터 보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 각자의 그 서비스센터 지점마다 바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들이 저희 삼천리모터스를 출고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좀 다른 딜러사 대비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출고하셨던 군포 센터가 네. 워크베 이만 70개를 가지고 있어요. 서비스 센터 입고를 하셔도 다른 좀 센터보다도 좀 원활하게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. 저희가 엄청 크더라고요. 네,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들어가는 순간 좀 압도되는. 네. 네. 혹시나 네. 이제 BMW 차량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예. 그런 분들에게 어필 한번 해주세요. 고객님들의 사후 관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고 후에도 책임져 드릴 수 있지만 출고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할인 금액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출고하시면 절대 손해 안 보게 해드리겠습니다. 네. 구독자분들 한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제가 서비스 용품도 어머. 더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훈 TV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네. 서비스 주신대요. 네,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네. 드라이빙의 맛을 알려주겠다. 네. 그런 걸 좀 생각하고 한번. 아니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오직 할인이었고 새 차를 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잖아. 내가 이걸 1억 3천 주고 샀어. 와, 그동안에 나 고생했다 하면서 기분 좋게 샀을 텐데 5년 동안에 내 미래가 약간 그려지는 거지. 그래서 설렘은 좀 있지 않으세요? 새 차에 대한. 나 표정 봐봐. 설레 보여? 이거 5만 뷰 나오잖아요? 여러분들 편집해서 안 나옵니다. 하나 하러 가시잖아요. 오늘도 또 라이브 커머스 하러 가고. 그 엘라이브가 문제야? 거기서 내가 지금 피규어를 몇 개 산지 아세요? 오, 할인 많이 해주는데? 사지. 또 그 레고 네고에서 또 사. BMW 팔았는데 그 차까지 결국 샀잖아. BMW. 다들 무소유의 삶에 사시는데. 네. 풀소유시네요. 나는 풀소유의 삶을 살고 있어요. 와이프도 이제 우리 뮤지엄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. 저번에 자주 안 오신다고. 진짜 가끔 오신다고. 좀 주행을 좀 하시다 보니까 좀 설렘이 조금씩 올라오시나요? 아니요. 세차 냄새가 나니까 기분은 좋네요. 나중에 힘들어지시면 혹시 피규어를 파셔서라도. 아, 진짜 힘들어지면 이제 피규어 정리해야 돼요.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. 뭐 정리를 안 하게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많이 와주셔야 돼요. 지금 입장객이 좀 줄었어요, 여러분들. 장난감 쪽에 좀 업계 수뇌부들이 계시다면 협찬과 광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도와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네. 차 1억 3천짜리 차 가져가면서. 죄송합니다. 예. 이 차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상추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 그런 게 있잖아요. 어떤 거요? 혹시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? 아, 그렇지. 연예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이상훈 TV 후니버셜 스튜디오 걱정은 좀 해주세요. 영상만 좀 봐주시고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. 뭐 핫토이만 관심 있는데 갑자기 왜 세일러문으로 해? 일단 눌러만 주세요. 나 너무 읍소하나? 이미 더 말씀하셨고. 네, 오늘 또 리스카볼로 요 차는 세워놓고 너무 웃기지? 이 차 세워놓고 또 회사 차로 간다? 오늘 또 스케줄을 마지막으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이상훈 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구독 좋아요 필수. 사은품 하나가 더 여기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사은품의 또 노예 아니겠습니까? 네. 서비스로 코인 매트까지 좀 깔아. 아우 감사합니다. 아유. 여기 이것도 있는데 설치해서 TV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또 C타입 완료해드렸습니다. 항상 네. 안전운전 하시고 네네. 차량에 대한 어떤 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럼 당연히 저한테 연락 주시고. 아, 사고나 보험 안 하고 전화해도 돼요? 네, 뭐 보험 접수는 당연히 해주셔야지만 그 이외에 이제 뭐 사고 대차라든지 접수 그리고 이제 입고까지 제가 다 해드립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네. 수고하드립니다. 들어가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